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양오행론 제29강 신금의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금은 보석이나 씨앗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항상 임수로 닦고 병화로 빛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붙어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어야 하고 시도 임수도 임진시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무는 갑목이나 을목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 이 나무도 떨어져 있어야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금은 씨앗으로 보기도 하는데 경금이 과육이나 곡식의 비유를 하면은 신금은 여기에 있는 씨앗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상처가 나면 발화가 안 되고 또 물이 많으면 씨앗이 썩는다. 그래서 개수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화기가 많으면 씨앗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병정화도 꺼립니다. 그리고 씨앗은 물이 아예 없으면 말라서 발화가 안 된다 하겠습니다. 자, 신금의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따져볼 것 같으면 신금은 동물로는 꿩에 비유를 합니다. 꿩. 꿩은 이제 은폐술이 뛰어나고 섬세하고 예민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에 비유를 해서 예쁘고 값어치 있고 좀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금은 보석이라 까다롭고 개성이 강하고 좀 논리적이고 현명하고 똑똑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보석이라 남자들은 여자가 잘 따르고 보석이라 돈이 있는 줄 알고 여자들이 잘 따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 일간들이 마술이나 불교, 점보는 것, 사주 공부나 침술 등을 좋아한다 하겠습니다. 신금은 서로 부딪히면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사교성이 없고 또 신금은 임수로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되니까는 결벽증이 심하다. 특히 신유일주가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명이 많고 그리고 모든 일간이 신대운에 보증을 쓰면은 상대방이 망하고 도망간다. 특히 신금에게 돈 빌려 사업하거나 돈 보증을 받아 사업을 하면 망한다. 가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은 서리, 구름, 신금은 현침살에서 여기 침에도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과일로도 비유가 되고 금은보석, 곡식 등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보석이라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고 돋보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환경에 힘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겠습니다. 또 신금 깨끗이 닦아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목욕을 좋아하고
친구도 까다로워서 친구도 골라 사귄다. 그리고 염세주의 독신자가 많다. 그리고 신금 항상 이성 문제가 많이 따르고 변화가 많다. 그리고 무기토 모친덕이 별로 없다 하겠습니다. 똑같이 부귀한 사주이나 이렇게 신금이 아까 갑을목은 떨어져 있는 게 좋다 했는데 저렇게 붙어 있으면은 묘목을 묘월은 나무를 기르는 계절인데 이렇게 나무가 자꾸 잘리려고 하는 것은 좀 흉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을신충은 항상 돈 여자 문제가 따라다닌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신충이 되는 것보다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것이 풍파가 없고 순리대로 사는 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주로 을신충이 되면은 을신충이 된다 하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여 문제를 발생시킴을 의미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래서 강압적으로 재물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해서 그걸로 관제 구설이 생긴다. 목이 잠이형이 되든가 묘유충이 되든가 이렇게 될 때 항상 돈 여자 문제로 형살이 작동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묘 일주가 만약에 뭐 신유나 신축 신금이 이렇게 뿌리가 강하다 하면은 완전히 나무를 뿌리째 다 잘라버린 격이 돼가지고 이때는 임진시라도 귀명이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자, 봄 여름에 병신합은 좀 흉하다 하겠으나 겨울에는 병신합이 되더라도 병화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신합이 되어도 시에 있으면은 더 좋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신합이 되더라도 지지에 따뜻한 미토나 술터 같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좋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신합이 되면 이제 이게 관이니까는 남자는 자식이 훌륭하고 여자는 남편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체는 귀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반드시 남자 같으면 자식, 여자 같으면 배우자가 훌륭하다 하겠으나 본인이 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병화가 오래도록 늦게까지 명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남자 사주라면은 제가 갑목과 해중 갑목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갑목은 경금이 다듬어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처도 되고 재물도 되는데 처재물은 갑목의 처재물은 경금이
가져간다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에 천원 해중감목, 해중감목이 처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5월이라 항상 조우만 잘 되어도 의식주는 이제 풍족하다 하겠는데, 이 경우는 기토,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이제 좀 설기시켜주는 기토와 해수가 있어가지고 조우가 충족되어서 의식주는 풍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 병정화 운이 오면 후 운에서 이걸 막지 못하면 흉한데, 여기서는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로 통관시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 신금은 보석이라 더군다나 유금을 깔고 있어 굉장히 까다로운 일주인데, 임수가 있으면은 까다로움이 더 심하고 기토가 있으면은 덜 까다롭다 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자, 신금은 보석이라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라 자신이 제일 낫다고도 생각합니다. 신금 중에 신유일주는 또 아래에 보석을 깔고 있어 그래도 신금 중에서 제일 인물이 있다 하겠고, 여기에 을목이나 묘목이 있으면은 안 봐도 미인이다. 그리고 임수로 닦아주면 미인 중에 미인, 거의 미스코리아급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 보석이라서 같은 신금이나 경금이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금은 보석이라 많으면 값어치가 없고, 경금은 옆에 있으면은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경신금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금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화입니다. 정화. 정화는 항상 자꾸 나를 녹이려고 해서 신정화는 완전히 전생의 왼수 같은 존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가장 싫어한다. 그리고 신금은 완제품. 완제품인데, 완제품 보석인데 이걸 자꾸 녹이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망하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단 정화가 강하면은, 정화가 강하면은 녹여 쓸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고생을 많이 한 후에야 성공하고, 남자는 자식, 여자는 남편 걱정이 항상 따른다 하겠습니다.